오늘은 스베르뱅크라고 은행에 카드 제 계좌를 만들러 갑니다. 스베르뱅크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은행 데스크는 아예 없어? 내가 생각한 그런 은행이 아니네. It's my number, but it doesn't work. So I want to check. Is the problem based on the wrong check? Regular transfer from person to person. Yes. For the letters which I lent this morning. Need the confirmation of your bank to your name. Yes, but from my bank, sorry. You. Yes. So I want some kind of some documents which I lent this morning. 커피를 준비해 주셔서 저는 커피를 먹겠습니다. 잠시 마스크를 벗고. 요거도 줍니다. 오! 페레로 로쉐를 줬어요. 이건 제 겁니다. 아, 왜? 어, 넥스이. 이거 맛있어. 은행. 지문행은 모든 왔는데 여기는 업무를 보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는 은행 가서 업무 볼 때 진짜 길어야 한 30분 되려나? 그렇고 보통은 5분 10분이면 업무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의 최소한 2시간 봐야 된다. 2시간은 양반이래요. 지금 저희가 온 은행이 창구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오빠 담당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셔가지고 그 담당자랑 미팅을 해서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데 방금 미팅하면서 필요한 거 얘기를 하고 그럼 가서 업무를 보고 중간중간에 와서 사인할 거 사인하고 뭐 안내해 줄 거 중간중간에 오고 하는데 거의 보통 평균적으로 한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은 그중에 한 3, 4번 오고 계속 저희는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약간 이런 거래요. 되게 제가 생각했던 은행이 아니라서 좀 당황스럽지만 편하긴 하네요. 지금 이제 계좌 만드는 거 거의 다 만들어가지고 저는 작업이 끝났는데 2시간 걸렸어요. 진짜로 2시간 걸렸어요. 근데 도대체 카드 만들고 계좌 만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 잘 무시하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도 빨리 끝난 거래요. 4시간 걸고 지금 2시간 만에 해줍니다. 한국 좋습니다. 근처에 쌀국수 맛집이 있다고 해서 쌀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사랑. 들어가 보시죠. 오, 쌀국수 냄새 난다. 나는 소고기. 이거는 그거 아이가? 군짜 아이가? 군짜도 하나 먹으면 좋겠다. 쌀국수 하나로 군자 하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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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국수 하나 군자 하나. 나란다. 지금 거의 베트남 수준으로 더워요. 아 왔다 왔다 왔다. 맛있겠다.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만들었던 게 나오는 날이라서 지금 카드 찾으러 가는 중이에요. 또 은행을 왔습니다. 또 기다리고 있음. 여러분 드디어 스베르방크 카드가 생겼어요. 근데 저는 금색이 아니에요. 남편은 금색인데 저는 은색입니다. 그래도 이제 제 카드가 진짜 나왔습니다. 이제 택시도 제가 불러서 제가 탈 수 있다고요. 데카트론이라고 캠핑용품이랑 뭐 팔죠? 운동용품들 파는 곳에 와서 저희 캠핑을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자전거 이런 거 팔고요. 찾아보니까 프랑스 브랜드인 것 같아요. 신수트도 파네요. 좋다. 이런 보드 같은 거랑 이렇게 카누 같은 거 노까지 다 팔아요. 텐트 미니어처인가 봐요.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작게 만들었지. 이렇게 캠핑용품들도 다 팔아요. 버너랑 너무 좋다 여기. 종목별로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액티비티에 맞춰서 다양하게 물건을 보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다. 우리처럼 조금 액티비티한 거 엄청 즐기는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겠다. 여기서 다 살 수 있으니까 한 번에. 그리고 싸다고 하니까 그래. 좋네. 이렇게 운동기구 머신들도 여기 다 팔아요. 여기 승마와 관련된 제품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다는 승마가 조금 더 흔한 편이라서 비교죠. 이런 제품도 파는 게 좀 신기하네요. 우와. 여기 놓으면 다 계산이 돼. 우와. 안 찍어도 돼. 저희는 오늘 센트럴파크 왔어요. 이름이 센트럴파크는 아니고 여기 이름 뭐죠? 엘랑기 노스트로. 엘랑기 노스트로. 노스트로. 오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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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다리 건너서 갈 거예요. 섬으로 되어 있는 공원인데 러시아에 있는 공원들 대부분이 평일에는 무료인데 주말에는 유료입니다. 주말 입장료는 100루블입니다. 애들은 30. 이렇게 하나에 100루블인데 같이 한 표에 뽑아줬네? 두 장에 200. 표를 끊었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래, 좋습니다. 오, 너무 좋다. 나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단 말이야. 얘네 무슨 파티하나 봐. 여기는 약간 버스를 저렇게 통째로 빌려서 파티를 하더라. 결혼했나 보다.
넘치네. 나도 저 배 타서 같이 놀고 싶다. 맵 진짜 크네 여기가. 아, 귀여워. 설명해 주는 거야? 아 거기야? 아진? 손가락이 좀 이상한데. 여기가 좀 섬이다 이거. 섬이고. 지금 우리가 어디 있죠? 저 아, 여기. 엄청 크다 이거. 여기 평양 여기도 공짜야? 저번에 갔던 레스토랑. 어, 저번에 갔던 레스토랑이고 저희 저번에 갔던 놀이동산. 어 그렇네, 멈췄네. 여기 공원 너무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 다 그냥 잔디밭에 앉아서 여유롭게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나와서 그냥 벤치 앉아 있고 하는데 뭔가 여유로운 기분? 햇빛 들어오는 거 너무 예쁘다. 비현실적이지 않나? 진짜 비현실적이다.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사진으로만 보던 그런 풍경들이라고 해야 되나? 토익에서 이제 토스 할 때 풍경 설명하는 거 있다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진짜 마시죠 오늘까지. 저 물 위에 햇빛이 부서지는 게 너무 예뻐. 우와, 요트 선박장. 태닝 하려면 그냥 비여름에 나와가지고 갔지 않나? 저기 보니까 다들 비키니 입고 그냥 누워있더라. 러시아 애들은 여름에 비키니 입고 또 그냥 공원에 잘 누워 있어요. 태닝을 그냥 말 끝나니까 동시에 보이네요. 여기서 치킨 시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와 저기 수영도 한다. 공원에서 수영을 이렇게 그냥 하는구나. 너무 예쁘다 지금 그림이. 여기 완전 바닷가다 바닷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센트럴파크가 너무 오고 싶었어. 아니 저 건너편에서 살짝 봤잖아. 이렇게 대박. 아 귀엽다. 애들 그냥 속옷 입고 노는 것 같다 그치? 다들 그냥 이렇게 수영복 입고 되게 자유롭게 남들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즐기고 노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귀엽다. 귀여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넵스키나 이런 쪽은 건축이나 인테리어 뭐 이런 분위기가 한국이랑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연 속에서 되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일단 제일 좋은 게 사람들이 진짜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여유를 즐기는 게 제일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나라는 좀 살찌거나 좀 몸집이 있으면은 약간 가리기 급급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막 배 많이 나온 아저씨나 아줌마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속옷만 입고도 공원에 누워있고 뭐 그런 거를 의식하거나 신경 쓰거나 누가 쳐다보면서 수군거리거나 이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 이렇게 자유로운 이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근데 저는 버스라고 못 벗겠어요. 저는 아직 한국 사람인가봐요. 저는 바로 걷죠. 오빠는 좀 반 러시아. 여기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도심 길거리에서도 되게 더운 날은 위통 벗고도 다니고 뭐 스포츠 브라탄만 입고도 잘 다니거든요. 좀 있으면 비행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수 있을까? 귀여워. 내가 1위 됐다. 우리 태어진 거. 아 진짜? 응. 저 분홍색깔 여자가 오빠였나? 응. 여기 말 닭설탕 안 먹이면 좋아. 아 진짜? 말 당근 좋아한다면 다 거짓말. 설탕 좋아하나? 닭설탕 좋아.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였어. Where is food court? 아, 좋다. 진짜 좋다. 좋다는 말밖에 안 나올 정도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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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좋다. 지금 여기서 맥주를 샀습니다. 스파시바. 맥주 샀어요. 자리 잡아서 먹을 거예요. 아, 드디어 저희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맥주를 먹을 거예요. 맥주. 진짜 맛있다. 생맥이 질리나. 하나도 아니고 너무 맛있어서 인상이 있었지네. 센트럴파크 꼭 오세요 여러분. 그 관광지나 박물관 뭐 이런 데보다 자연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매우 만족하실 것 같아요.
We're still the masters of our fate. Today feels wrong. Tomorrow we'll be on our own. Everlasting game, no one ever won. Now it's just you and me apart. Each other with a broken heart. You know what's wrong to be with you. I never felt you wanted. 공원에서 진짜 너무 힐링하고 잘 놀고 이제 저희는 집에 갑니다. 누웠다 일어나서 머리에 벗고 몰랐어. 진짜 너무 좋아요. 땅 또 오시면 여기 샌드라파크는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그냥 와서 좀 쉬었다 가는 듯한 느낌? 폭탄 체크하고 저 나무 밑에 그늘에서 누웠다 가면은 엄청 좀 휴식이 되고 힐링도 될 것 같아요. 자연이 주는 그런 힐링감은 어디서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집에 갈게요. 안녕.